알겠습니다. 승규 씨, 홍보 영상 보고 전화했다며? 우리한테 투자하겠대? 그냥 러닝머신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러닝머신을 개발했습니다. 4D 기능이 있어요. VR을 착용하고 러닝머신을 하는 거죠. 케이크 못 찍겠어. 우성 씨가 VR 기기를 가져오면 바로 시연해보기로 했습니다. VR은요? 소장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후배가 선배한테 일을 시키는 건 무슨 경우일까요? 이거 진짜 길 걷는 것 같아요. 되게 리얼하다. 대학가를 모티브로 삼아서 제작했거든. 뭐 최대한 리얼리티를 살려봤어. 이거 진짜 좀... 이런 것까지. 알지? 벌써 화해한 건가? 아,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아, 그리고 내가 추가한 것도 있는데 한번 해볼래? 우성 씨가? 지금 왼쪽 한번 봐라. 와, 깜짝이야! 틀그라운드 모드를 넣어봤어요.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 세영 씨 괜찮아? 우성 씨, 얘기 된 것만 해야지. 크게 다치면 어떡할 뻔했어?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창현 씨 옆에서 도와줘. 알겠지? 잘해보려고 한 건데 큰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좀 그래요. 눈 같다고 움직이지도 말래요. 배그모드는 삭제했습니다. 잘했어. 창현 씨, 네. 이제 투자자한테 시험만 하면 되는 거지? 아, 네, 맞아요. 아, 소장님,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AI가 운동 코치하는 기능을 넣는 건 어때요? 오, AI? 있어 보인다. 우성 씨, 우성 씨가 좀 도와줘. 네? 제가요? 상관 씨 봐봐. 아니, 제가 선배인데... 아니, 선배인 건 알겠는데 상규 씨가 지금 팔을 다쳤잖아. 우성 씨. 오, 우성 씨 좀 다른 사람 같네. 아직 어리석은가? 너무 서운하고 지금은 그냥 삐뚤어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만할래요. 세상을 즐겁게 만드는 21세기 신식 AI 체중계. 이렇게 올라가면 몸무게를 알려줘요. 무거우니까 내려가, 리통땡아. 뚱땡이라니, 이 미친 체중계 녀석. 튼튼하게 만들어 KS 마크를 받았습니다. 실용적이고 품위 있게 AI 전문 연구소 김소양 생활연구소. 당신의 투자 기다리겠습니다. 아, 우성 씨. 그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입을 다쳤어야 했는데. 그 운동 정보 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운동을 더 하게끔 자극 시켜주는 그런 AI 어떨까요? 자극? 네, 트레이너처럼. 그것만 넣으면 되는 거지? 네, 물론이죠. 자, 스마트 러닝머신 이제 그만. 회원님, 딱 10분만 더 뛰어보는 건 어때요? 이야. 오, 신기해. 이거 완전 요물인데요? 투자 받을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상태. 우리 아이디어지, 상경 씨. 우리. 뭐, 어쨌든 좋아요. 자극을 계속 주는 기능을 특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자극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계속. 회원님, 딱 10분만 더 뛰어보는 건 어때요? 회원님, 선수는 안 돼요.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우성씨, 비타오백 사왔어? 예, 사왔습니다. 아, 잘했네. 우리 사장님 방문하러 가자. 창현씨, 갔다 올게. 여러분, 혹시 사표 어떻게...